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3시 30분경에 갑작스럽게 또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올라왔네요. 오, 요번 업데이트 완전 초 대박입니다. 한번 살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입니다. 다음 업데이트 2.0.17 업데이트를 미리 본기를 공지합니다. 자, 요번에 또 G고스트가 추가가 되는데요. G고스트 추가 및 레벨업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벤트가 열리는데 레벨업함에 따라서 또 아이템을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. 이벤트 종료 시 6레벨에서 15레벨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무려 G 무한이 나왔습니다. 와, 뭔 대간지. 자, 일단은 근데 G 시리즈 자체가 그 고스트 X 시리즈보다는 아래 단계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스탯상으로는 도안 X보다는 약할 것 같은데, 그래도 포스로는 진짜 완전 그냥 끝판왕 그 자체. 끝판왕에서 진화한 느낌. 야, 이거 빨리 잡고 싶다. 자, G 도안 같은 경우에는 예, 귀신을 포획해서 레벨 올리면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, 자, 3레벨에 아이템 주고 5레벨 아이템, 12레벨 각각 아이템이네요. 오, 야, 잠깐만. G 도안도 SS 등급으로 나오나 보네. 등급은 S 등급인데, 맞네. 아, 등급이 S 등급이네. 근데 S 등급인 아이템은 SS 등급인가요? 이거 뭐지? 도안 아이템인가? 도안 X 아이템인가요?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. 아니면 아이템만 SS급. 아, 그 도안끼리 아이템을 공유하죠. 그래서 SS급 아이템 들고 있나 보네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S급의 진화 G 진명의 등장입니다. 오. 자, 이거 약간 산신령 컨셉으로 나왔는데, 어, 저 뱀 모양도 들고 있고 신기합니다. 요번 G고스트들 완전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네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SS급. 일단 G 진명 같은 경우도 S급으로 나오고요. 그리고 뭐 SS급 아이템들 다 예, 레벨 올림에 따라서 증정이 됩니다. 신규 시 귀신 아이템 4종씩 추가됐고요. 아, 그러면 이 아이템들이 G 진명 G 시리즈들 전용 아이템이네. 공유를 한 게 아닐 것 같은데. G 도안 맞네. 아예 새로 나온 아이템들이네요. 자, 그리고 고스트 X 3종 새롭게 또 추가됩니다. 잠깐만, 이거 진짜 그러면은 댕댕이랑 만티코어 그리고 구미호 똑같이 저번에 G 시리즈들이 그대로 고스트 X로 등장을 합니다. 야, 이거 잡을 게 한둘이 아닌데? 그리고 연금술사 이벤트가 종료가 됐고요. 이제 G 케르베로스 만티코어 구미호가 포획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. 아, 제가 저번에 이거 너무 바쁜 바람에 이거 얘네들을 못 잡았거든요. G 댕댕이랑 G 구미호. 그러면 요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추가되는 거야? 일단은 새로운 귀신들만 무려 5종이 추가가 되네요. 와, 미쳤다. 자, 이제 퍼즐 스테이지에 G 진명, G 도안까지 또 새롭게 추가가 되고요. 대박 패키지 또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업데이트 예, 미리 보기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설레네요. 예, 도안이랑 진명, 예, 그 신비 아파트에서 진짜 보스급 애들이잖아요. 얘네들이 또 G 시리즈로 굉장히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설레네요. 예, 아마 9월 중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예, 그때 또 나오면은 바로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정식 패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